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지사님 뒤에 바로 인접한 공장 옥상에 올라서 화재 진압하는 모습을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드리고 우리 조선업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을 내는 중에 있습니다. 12시 3... 네, 네. 오늘 추가 브리핑 계획 있으신가요? 추가 브리핑 계획 있으신가요? 예,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또 저도 필요하면 또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진전사항이 있거나. 네, 저기서 신호가 잡힌 거 맞습니까? 5시에? 네,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아까 5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5시에 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휴대폰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휴대폰 거리가 260m 인근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원들이라 별 위험성은 없어요. 예,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두워서 다칠 것 같으면은 오늘 이제 중단하고 지금 내일로 우리 소방관들 중에 혹시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예예 없죠? 예예. 예. 아까 우리 부장님으로 보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떨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누가 마지막에 지휘하는데 유가족들도 일부 왔어요. 아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좀 뛰어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 유가족분이? 근데 그 두 분. 나머지 한 분은 오늘 채취를 못하는 건가요? 거기에 실종이라서 있는지 없는지 재를 지지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발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에 붙여있다는 가정 위치 정도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는 번호 확인이 됐네요. 빨리 신호를 그러면 확인해서 유가족들 공개해서 연락을 하고 예예 예. 그럼 그 장례는 불러야 할까요? 우리 뭐 사무실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위험이나 유독화 때문에 아직 지금까지 이게 또 다 주저앉아서 화상화 여기 화상기 이게 또 비는 거 같아요. 이쪽은 여기는 유독화 때문에 나오고 그래도 여기는 유독화 때문에 좀 걸릴 텐데
건수장은 다 했는데 어디 이제 확인 안 되는 사람들 걱정이 돼요. 네.